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엄청 신기한 텍스처팩 리소스팩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텍스처팩 리소스팩은 바로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현실적이게 되는 현실적인 마인크래프트 리소스팩입니다. 이 리소스팩을 끼게 되면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보시는 게임의 퀄리티가 아니라 정말 현실처럼, 현실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의 퀄리티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럼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리소스팩을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착용했습니다. 지금 약간 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? 근데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했고요. 나무를 좀 가까이 가면 나무가 살짝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멀을 때는 막 크게 안 달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퀄리티가 이렇게 달라 보인다는 점. 근데 이렇게만 되면 막 진짜 현실 같은 느낌이라고 보단 게임보다 살짝 퀄리티가 좋아졌겠죠? 여기다가 이 리소스팩에다가 쉐이더까지 착용을 하면 정말 현실처럼 보이는데, 쉐이더까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쉐이더까지 착용을 했고요. 이 텍스처팩은 애초에 이 쉐이더랑 같이 제작이 됐던 거라 쉐이더를 꼭 껴줘야 된다는 점.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. 나무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달라지지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요소가 이거거든요. 하늘? 하늘이 보이시나요? 이 하늘의 구름이 정말 실제 제가 밖에서 돌아다녔을 때 봤던 구름이랑 똑같아요. 이런 구름을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똑같은 구름의 느낌이 나고 밤에 되면 더 이쁩니다, 여러분. 이거 말고도 블럭들이랑 뭐 조합대, 작업대 그런 게 굉장히 이쁘게 변하는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? 이쪽 어딘가에 제가 여기 있다. 이쪽이 이상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죠? 제가 상자를 숨겨놨거든요. 먼저 원석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원석, 그리고 레드스톤 광석, 이렇게 여러 가지 광석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. 원래랑 다르게. 지금 살짝 잘 보시면 옆으로 보면 튀어나온 느낌이 나게 굉장히 3D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3D 형태로. 이거 말고 다이아몬드 블럭이나 레드스톤 블럭 이런 걸 보시면 레드스톤 블럭이 약간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뭔가 피가 뭉쳐있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좀 무섭고, 다이아몬드 블럭 같은 경우도 되게 이쁘더라고요. 소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보면 다이아몬드가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살짝 가공된 느낌으로 네모난 느낌이 나고 있어요. 다음, 바로 다음으로 이쪽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제작대랑 이런 걸 한 번에 꺼내겠습니다. 먼저 제작대. 제작대가 진짜 이뻐요. 제작대를 설치하면 이렇게 모양이 좀 3D 형태가 좀 칸칸이가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? 칸칸이 나눠져가지고 이런 형태를 보여줘서 되게 이쁘더라고요. 작업대. 작업대가 진짜 이쁜 것 같아. 모루. 모루는 그냥 그렇고, 인챈트 테이블. 인챈트 테이블은 보시면 이렇게 아래 흑요석 표현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위에 책장 이런 표현으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화로. 화로 같은 경우, 그리고 그냥 상자, 엔더 상자. 엔더 상자보다는 그냥 상자가 굉장히 이쁜 것 같죠? 그리고 제가 가장 느끼기에 흑요석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흑요석을 설치하면 이런 느낌이 다 보이더라고. 원래 일반 흑요석은 그냥 검정색이란 느낌이 되게 강한데 여기는 흑요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다른 블록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런 블록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책장. 책장도 3D 형태. 재고랜턴. 슬라임 블록인데 슬라임 블록은 이상하게 약간 투명하더라고요. 그리고 벽돌. 저는 벽돌이 개인적으로 많이 이쁘더라고요. 보시면 이게 바로 벽돌 모양. 이 벽돌이 진짜 실제 같아가지고 벽돌이 가장 이쁘더라고요. 벽돌, 그리고 이끼낀돌. 이끼낀돌이 되게 표현 잘 됐죠? 수박. 수박의 줄무늬가 잘 표현됐어요. 그리고 얼음들. 얼음은 그냥 얼음은 이것도 투명하네. 그리고 단단 얼음, 그리고 스펀지. 이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마인크래프트의 블럭들은 거의 다 그냥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일일이 보여주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뭔가 좀 다른 건축물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 원래 루테 마을로 한번 이동해서 어떤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
자, 지금 루테마을로 이동을 했고요. 루테마을에 막 그렇게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맵이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 같아서, 지금 보면 저희 집이 원래 나무로 지어져 있거든요. 지금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여요. 딱 내부로 들어왔을 때 뭔가 지금 집 안에 있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저 지금 처음 들어와 봤는데 사실 뭐지? 왜 이렇게 이쁘지? 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? 옵시디언 이렇게 다 있고, 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와, 하늘도 되게 이쁘고, 여기 보면 나무 이런 숲쪽에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좋겠죠? 이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나무가 크게 막 달라지지 않아서 농사한 흔적들, 집들, 유리 이렇게 전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쪽에 또 NPC 마을이 있거든요. 근데 어두울 거라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기 밝은 부분이 있다. 밝은 쪽에 NPC 마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보시면 NPC 마을도 기본 이런 조약 돌 같은 것도 이뻐져가지고 자갈도 이뻐지고 해서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. 이게 조약 돌인데 되게 이쁘다. 그냥 일반 조약 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? 조약 돌이고 양털이고 일반 거랑 똑같은데 그냥 NPC 마을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다른 뭔가 건축물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네요. 이렇게 약간 블럭들이 바뀌는 걸 봤고,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,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하늘 얘기를 했잖아요. 이 하늘이 밤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. 제가 한번 시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침인데 바로 노을이 지게 만들고 그 노을이 진 후에 밤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지금 현재 보시는 아까 리뷰했던 맵에서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화창한 아침인데 이거를 제가 시간을 노을 지는 시간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조금만 줄일까? 이 정도? 짠! 이렇게 하면 해가 점점 지는, 이쪽은 달이 뜨고 있고 이쪽은 해가 지고 있고, 이런 노을 시간대로 변경이 돼요. 이 해가 점점 지고 이게 달이 떠오르면 이게 완전 세상이 어두워지고, 그리고 별이 뜰 거예요.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시간 이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멈춰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짠 갑니다.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. 일단 지금 느낌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두워진다. 이게 구름이 점점 없어졌었나 그랬던 걸 기억하거든요. 해가 없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? 해는 저 원래 네모난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네모난 게 보이네. 약간 맵 오류인가? 자, 이쪽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하늘이 아직까지는 구름이 있는 것 같죠? 달이 저 달도 말고 다른 달 떠오를 텐데, 점점 바뀐다. 바뀌는 거. 와, 안돼. 안돼, 파야돼. 자, 지금 F1으로 볼까요? 약간 빛이 아예 없으니까 이 재고랜턴 옆에 있어야겠다. 지금 별 뜨는 것 같아. 이쪽. 어느새 저쪽이 엄청 떴어요. 이렇게 밤하늘이 엄청나게 이쁘더라고요. 밤이랑 아침이랑 정말 현실적으로 하늘만 보면 진짜 그냥 다른 게임, 뭐 퀄리티 좋다고 하는 게임들 있죠. 막 하늘이랑 막 그런 거랑 뭐 총이랑 그런 거 볼 때 되게 퀄리티 좋다고 하는 그런 게임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하늘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오, 진짜 이쁘다. 하늘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밤이 되면 이런 모습이고, 이제 다음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뭐 가볍게 계속 똑같은 거니까 다음은 동굴안. 동굴안이 어떤 느낌일지 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아까 근처에 협곡이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빠졌던 곳 중에 이쪽 근처에 있을 거예요. 이쪽 어딘가에 제가 아까 빠졌던 협곡이 여기 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횃불을 들고. 횃불이 여기 있었나? 간다. 내려가면 이게 광산 광질할 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여기 물 있구나. 광질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광질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약간 발 쉐이더 때문에 그렇게 밝진 않네. 이런 식으로 횃불 설치하고, 오, 여기 아래 철이 박혀있으면 이런 느낌이고 돌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느낄 수 있게 되는 협곡 안을 봤고요. 다음은 물속. 물속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. 밖으로 나가서 여기 근처에 또 물이 있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느낌이, 원래 바다 속에서 눈 뜨는 거나 수경 그 물안경 끼면 보이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물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
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딱 잘 보이게 돼요. 오, 여기 위에 봤을 때, 하늘 봤을 때랑 이쪽 밖에 봤을 때 엄청 이쁘네. 이렇게 물속 안을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. 가까이 가면 또 보이고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쉐이더와 굉장히 이쁜 리소스 팩을 이용한 그런 거였고요. 그리고 눈 지형 아까 얼음을 보셔서 되게 신기한 거가 느껴질 텐데 눈 지형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눈 지형을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얼음이에요.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물이 아니라 얼음이라서 이 얼음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.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눈 지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할 만한 게 바로 지옥이랑 엔더월드겠죠? 지옥이랑 엔더월드는 현실적으로 바뀌어도 솔직히 실제로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쪽 근처에서 갈 수 있었거든요? 제가 아까 지옥문을 그래서 만들어놨었죠? 지옥문 느낌도 달라지더라고요. 이건 아마 리소스 팩 때문이라고 듣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지옥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! 짠! 발광성 느낌을 못 보여드렸구나. 그리고 보니까 발광성 느낌도 보여드릴 수 있겠다. 짠. 와, 이게 네더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거 위에는 뭐예요?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, 발광석은 좀 아래에 있어가지고 좀 아래에서 보여줘야겠다. 오, 발광석이, 오, 내가 들고 있을 때 느낌 봐. 이런 약간 벌집 모양처럼 돼 있고, 이게 석영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. 네덜적이 근처에 없는 걸로 보아서는 그냥 꼭 소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현재 지옥 느낌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난다고 보면 되고, 그리고 엔더월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엔더월드를 아까 전에 제 상자에 안 보여준 템이 딱 하나 더 있었죠? 바로 엔더포탈입니다. 엔더포탈은 이것 때문에 안 보여드렸거든요. 이렇게, 오, 엔더포탈 느낌도 되게 신기하고 좋다. 뭔가 이거 제가 그 뭐지? 마인크래프트 드래곤 찾으러 다녀서 들어가면 되게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막 그 드래곤 찾을 때 여기 있다. 엔더인을 꽂습니다. 꽂아서 TP해보도록 할게요. 오, 이거는 여기 포탈은 그렇게 막 이쁘지가 않네. 들어갈게요. 오, 이게 뭐라 하지? 엔드돌. 엔드돌은 이런 느낌? 이것도 약간 3D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가? 이런 느낌에다가, 그리고 여기 좀 밝다. 비교적 흑요석, 여기 흑요석은 뭔가 이상하게 원래 저희가 알던 흑요석이랑 좀 다른 것 같죠? 아까 밖에서 봤던 흑요석이랑 그냥 흑요석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. 드래곤 이렇게 소환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네요.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원래 엔드월드보다 좀 밝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게 뭐라고 하더라? 이거 엔드 수정. 엔드 수정은 똑같네요. 특처가 안 바뀌고 드래곤도 특처가 안 바뀌었죠? 모운터 같은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서 전부 똑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초현실 텍스처 팩, 리소스 팩을 즐겨봤는데요. 쉐이더도 같이 껴서 굉장히 이뻤지만 리소스 팩 자체가 쉐이더를 같이 제작했던 거기 때문에, 그렇게 이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진짜 제가 컴퓨터가 정말 좋고 마인크래프트가 정말 고사양 게임이 되더라도 이 리소스 팩 끼고 하고 싶어요. 근데 아쉽게도 컴퓨터 이대로 하면 렉 걸릴 거라 좀 못 끼긴 하는데 꼭꼭 하고 해보고 싶네요. 제 유튜브 설명란에 여러분들 즐길 수 있게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쉐이더도 같이 받아보시고, 그리고 이거 텍스처팩도 같이 받아서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초현실적으로 변한 마인크래프트 어떠셨나요?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빠. 안녕.